코미디닷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운동하기엔 너무 늙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노인들도 운동해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좋아져라는 기사인데요. 그렇죠. 노인들이 저기 쉬고 있으면 빨리 죽죠. 운동 등 신체활동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를 댄다. 물론 일부는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용이 있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320만 명이 신체적 활동을 부족으로 사망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특히 노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MD가 소개한 운동과 노화에 대한 진실을 정리한다. 운동하기엔 너무 늙었다? 에서 운동은 노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좋다. 적당한 양의 신체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노인들은 운동 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평소 비활동적이었다가 매일 5 내지 10분 정도 적당한 활동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일어나서 움직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맞죠? 내 심장이 감당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할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사는 어떤 종류 운동이든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일주일에 150분 동안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유산소 활동을 적당하다. 잔디를 깎거나 대청소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꼭 30분 단위로 할 필요도 없다. 일을 한다 보면 30분이 아니라 뭐 2시간 할 때도 있죠. 예전처럼 못 움직인다? 그래서 유연성을 촉진하는 운동은 지구력, 근력, 균형을 향상시키는 운동과 함께 네 가지 기본 운동 그룹에 속한다. 나이 들수록 뻣뻣해지는 증상은 엉덩이, 다리, 어깨, 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완화될 수 있다. 요가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통증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서는 안 된다. 다칠까봐 무섭다. 안전을 위해서 특히 그동안 비활동적이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운동 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하라. 의사는 필요한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저강도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작스럽게 그냥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운동 전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 해서 연구에 따르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와 같은 특정 운동은 실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감소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자전거가 좋은가 봐요.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말해 운동을 이점을 누르기엔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나이가 많아도 그동안 비활동적으로 지냈어도 몸매가 좋지 않아도 운동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신체 활동은 반드시 체육관에서 큰 역기를 들거나 10km 이상 달리기를 의미한 건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된다.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친구와 산책하거나 정원에서 일하거나 하는 것 등이다. 지루하지 않도록 자주 섞어서 해보라. 그러니까 뭐 걸레질도 하고 정원에서 밭도 가꾸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운동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 손주를 돌봐주거나 집안일 등으로 인해 빡빡한 일정은 종종 운동을 건너뛰게 만든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이점을 생각할 때 일주일에 150분 후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필요한 최소 시간이다. 답은 분명하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할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심장은 아직 튼튼하다? 그래서 운동은 심장에 관한 것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은 폐, 근육 및 전체 순환계에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추고 뼈와 관절 건강을 개선하고 대장암과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 당뇨병도 낮춰주고. 넘어져 다치기 싫다. 운동하다 보면 다친다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 다치는 것, 즉 낙상은 노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균형을 촉진하는 운동, 즉 거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가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 뇌 건강이 더 걱정된다? 운동은 뇌에 좋다. 전문가들은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작업을 계속하고 다음 일로 더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참 좋은 기사네요.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공감하는 이유는 나는 서울서 살 때는 집안 마트를 가도 차를 끌고 가서 식품 재료를 잔뜩 차에 싣고 오고 한 거장도 걷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 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잠깐 나가는 것도 다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귀촌한 후에부터는 2300평 땅을 농사 짓고 염소 키우고 개들도 키우다 보니 하루에 두 차례 밭에 나가는 것만 해도 고관절이 아프던 것이 없어졌어요. 운동을 계속하니까. 뭐 집에서 저기 한 기본으로 한 200m는 걸어야 밭의 끝에 도착하죠. 200m를 걸어가야 되니까. 전체 밭을 왔다 갔다 그걸 한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한 1000km는 걷는 것 같아요. 밭을 둘러보는데도. 모든 건강 이상이 사라졌어요. 퇴행성 무릎관절도 없어지고 뭐 고관절도 없어지고 족저근막염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혈압도 없어졌어요. 일과 노동이 운동이 된 셈이죠.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그것도 다 정상으로 돼 있어요. 나이 들수록 쉬지 않고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나의 일과이다 보니까 날마다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고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부부 건강 비결인 듯 싶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해요. 늘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 일이 밀리는 거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참 코미디닷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 운동하기에 너무 늙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